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카메라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분은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를 하는 것 같고, 며칠 전부터 이제 구독자님들의 좀 리퀘스트가 많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하는 크메르 여성 래퍼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도 없고 저도 잘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헤이라는 여성 래퍼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구독자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I'm back이라고. I'm back이라는 거는 예전에 이분이 음악 활동을 하셨다는 건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분의 음악들이 있더라고요. 예, 들어봤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음악들의 느낌도 힙합적인 무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하는 I'm back이라는 음악이 좀 완전 힙합을 들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이분의 음악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들어보면서 크메르 여성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든다는 생각에 좀 기분이 좀 신나긴 하는데, 음악을 좀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의 I'm back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m back. I just got up from my bed. Ay, you make my plan. 오? 오. 오. 이분 누구지? 오, 랩 스킬이 나쁘지 않은데요? 오. 야, 플로우 봐봐. 야.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 같아.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느껴져요. 이분 누굽니까? 이분 누구야? 크메르 힙합씬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야, 이분 랩메이킹 되게 잘하신 것 같아. 야, 랩이 타이트해. 와. 와, 나 생각 외로 되게 좋아서 깜짝 놀라네. 오.
야, 싱잉 없이 랩을 그냥 꽉꽉 채웠어. 오, 헤이! 전 이분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사실 그렇게 많은 음악들이 유튜브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음악이 어떤 스타일이지? 라고 좀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야, 이 곡은 와, 그냥 랩으로 곡 하나를 가득 채웠어. 존나 멋있다. 일단은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시고, 일단은 랩 스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지루하지 않았어요. 플로우가 굉장히 좀 그 완급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 타이트하게 갈 땐 타이트하게 가고 부드럽게 갈 땐 부드럽게 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랩을 듣는 데 있어서도 되게 지루한 느낌이 없었고, 그리고 이게 좀 붉은 조명 아래서 댄서들하고 이제 좀 강렬한 퍼포먼스를 또 보여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곡이 가져다주는 약간의 아우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어요. 크메르 여자 래퍼를 처음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탤런트를 가진 분이 있다는 게 또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제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에 대해서 반달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지만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와, 와, 좀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 물론 곡을 저는 좀 주의 깊게 듣는 편이라서 자세히 들을 때는 뭔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퍼포머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바이브라는 거를 최대한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하거든요. 확실히 좋아. 뭐 이제 다른 곡들이 좀 더 나와야 알겠지만 이 암백이라는 곡에 대해서는 와, 이거는 뭐 너무 좋아. 혹시 이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티스트를 한번 이렇게 누군가 꽂히면 굉장히 궁금함을 못 참거든요. 좀 알고 싶단 말이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